이번 시간에는 KS 규격집이 2025년도서부터 좀 개정이 됐거든요. 그래서 그 개정된 사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전체적인 게 뭐 변한 게 없는 것 같은데, 변한 게 있습니다. 보면 전체를 넘겨가면서 좀 보도록 할게요. 일단은 1번이 좀 모양이 변했죠. 지금 여기 있는 게 얘가 2024입니다. 2024 이전이고 얘가 2025서부터 이제 바뀐 거죠. 보니까 이게 생겼어요. 이게 뭐냐, 그전에는 뭐 표면 거칠기라 그래가지고 요 일반 거칠기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, 그동안 이거 하나도 안 썼습니다. 뭐 쓸 필요 없어요. 요 내용이 있었고, 이쪽에 뭐 표면 거칠기 우리 필기 공부할 때 보면은 그 표면 거칠기 뭐 이런 거 이제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. 그래가지고 뭐 이거 뭐 물어보고 이런 거 뭐 물어보지 않았습니까? 뭐 기억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. 근데 요런 게 원래 있었는데 이걸로 좀 변해서 이런 게 나왔다. 얘기하자면 표면 거칠기를 표현하는 방법이,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렇게만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뭐 숫자 쓰고 뭐 W 쓰고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는데, 뭐 이런 식으로 뭐 쓸 수도 있겠죠. 뭐 절대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. 뭐 이렇게 바뀌었다는 걸 소개를 드리는 거예요. 그래서 보자면 여기에도 뭐 특별한 내용은 없죠. 넘어가 보겠습니다. 이거 일일이 설명드리려고 제가 영상을 찍는 게 아니고 차이점이 생긴 거를 좀 확인을 해보자, 그런 내용입니다. 역시나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. 쭉쭉 넘어가 보겠습니다. 자, 여기도 뭐 달라진 게 없죠. 그대로 있고. 자, 갑자기 육각 구멍 붙이 볼트 뭐 이런 게 여기 등장을 했습니다. 여기 16번은 다르게 생겼죠. 오른쪽이 2024년도입니다. 이게 과거예요. 이게 과거. 이상하죠. 2024, 25. 요게 변했습니다. 근데 실상은 예전에도 이건 뭐 사용한 적이 없어요. 뭐 얘도 제 생각에는 쓸 일이 별로 없습니다. 이걸 제도하는 일이 없거든요. 우리는 구멍만 제도로 하기 때문에 별 필요가 없다. 보니까 17번에 들어가 있죠. 쓸 일이 없어요. 이렇게 16번이 바뀐 겁니다. 이걸로 나사의 틈새, 얘가 이쪽으로 들어가 있죠. 이렇게 밀렸습니다. 이렇게 생겼죠. 이렇게 나사를 생기고 밀렸다,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. 자, 그럼 그 다음서부터 이제 똑같이 진행이 되겠죠. 이렇게 되고, 여기도 이런 게 있었고요. C형 멈춤링 이렇게 있고, 표면 키, 그러니까 번호가 좀 밀렸습니다. 반달 키, 똑같아요. 앵귤러 볼 베어링이 이쪽으로 들어가 있고, 이렇게 있습니다. 24번에. 2024년도에는 자동 주심 볼 베어링이 25번에 있고요. 여기는 없어요. 여기는 원통 롤러 베어링이 여기 있습니다. 앵귤러 다음에 자동 주심이 없고 원통 롤러 베어링이 이쪽에 있고요. 자, 원통 롤러 베어링이 여기 있죠. 여기서 뭐 일부러 맞춘 건지 번호를 맞춘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 맞춰져 있습니다. 테이퍼 롤러 베어링 똑같죠. 니들 롤러 베어링, 그러니까 자동 조심 베어링이 없는 거죠. 이게 없습니다. 뭐 잘 나오지 않죠. 어차피 똑같이 열을 맞춰 가지고 좀 옮겨볼게요. 그리고 이게 약간 특징인데 이게 없어졌어요. 이게 없어졌습니다. 이게 뭐냐면 베어링의 구석에 못 깎이 줄한 여기, 그거에 대한 근거가 여기 나온 겁니다. 근데 이게 없어졌어요. 약간 느낌이 번호를 맞추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한 건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, 뭐 어쨌든 이게 없어도 베어링의 구석 혼부는 뭐 알값 있잖아요. 이걸로 그냥 알아서 적용을 해주시면 다 맞는 겁니다. 여기까지. 여기가 위에가 맞았고요. 이 31번이 없죠. 그 다음에 넘어가 보면은 요 구름 베어링용 요 로프 너트가 이 뒤쪽에 있을 겁니다. 뒤쪽에. 이렇게 넘길 생각은 없었는데. 자, 구름 베어링용 로프 너트가 24년도에는 51번에 있어요. 그대로 있죠. 근데 이게 31번으로 왔습니다. 얘는 31번이 이거죠. 여기서부터 좀 틀린 거죠. 자, 근데 베어링의 끼워 맞춤에서는 또 이렇게 나와 있고요. 그 다음에는 또 반복이 되고. 자, 35번이 공간 활용 능력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죠. 이렇게 이쪽으로 올라왔고요. 자, 36번서부터는 또 이렇게 또 똑같아집니다. 이것도 롤러 뭐 다 똑같고요. V벨트 똑같고, 사이프시도 똑같고요. 다른 게 없습니다. 분할핀 똑같고. 자, 이게 달라졌어요. 이게 드디어 달라진 게 등장을 했습니다. 달라진 게 등장을 안 하면 이걸 뭐 찍을 이유가 없잖아요. 주서가 이렇게 2024년도에 이게 있었고요. 자, 이쪽에 주서가 2025년 버전으로 뭐 많이 달라진 건 아닌데 약간씩 내용이 달라졌어요. 내용을 보면은 그전에는 여기는 뭐 별 내용이 없는데, 여기를 보면은 과제 도면에 맞도록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. 물론 이 내용이 없어도 무조건 수정을 해야죠. 수정을 해야 되는데, 자, 우리가 쓰는 거칠기가 이거란 말이에요. 지금까지 계속 이걸 썼거든요. 근데 이렇게도 뭐 표현할 수 있다,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. 그냥
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어요. 숫자는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조금만 외워가지고 이렇게 써주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다. 그 뒤쪽에 보니까 센터 구멍도 좀 달라진 게 있어요. 센터 구멍 이렇게 오른쪽에는 예전에 이렇게 생겼는데 이 ABC에 대한 내용이 없죠. 이런 식으로 있죠. ABC형이 좀 다르게 생겼죠.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해서 내가 원하는 걸 선택을 해가지고 넣어주게 되면 어차피 다 맞다 볼 수가 있고요. 여기 밑에 이 표는 똑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일반적으로 요거를 많이 쓰려고 2에 4.25 돼 있는 거 많이 쓰게 되고요. R형이 여기 있네요. ABC형에서 ABC형이 없어졌죠. 그 다음에 센터 구멍 여기 훨씬 쓰기 편하게 이렇게 예시를 잘 보여준 것 같아요. 예전에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넣어주는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건 얘기하자면은 솔직히 이걸 그냥 이걸 갖다가 그냥 베껴서 넣어도 이거 맞다고 할 수가 있죠. 굉장히 편리하게 참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. 일부러 배려한 것 같진 않고요. 그냥 뭐 개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. 이거 말고 실제 KES 규격도 변화가 계속 일어나거든요. 뭐가 폐지되기도 하고 뭐 들어갈 수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적용한 것 같습니다. 용표는 달라진 게 없죠. 기계 재료도 전혀 달라진 게 없고요. 되게 로크너트가 이쪽에 31번인가 있었죠. 여기 등장을 했고 그리고 뭐 변화가 생긴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런 설명이 써 있습니다. 뭐 요 정도 차이가 있었어요. 그래서 혹시 모르시는 분들 작년 거 갖다가 갑자기 시험을 보게 되면 좀 당황할 수가 있겠죠.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2025년도가 깔려 있을 건데 깔려 있다기보다는 이게 배치가 돼 있겠죠. 이게 깔려 있을 건데 작년 거 갖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약간 당황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 내용 아시고 이게 어차피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기능사랑 산업기사랑 기사 실기시험에 사용하는 규격집이 다 똑같단 말이에요. 이거 뭐 다르다고 주장하는 어떤 주장을 보신다 그러면 헛소문입니다. 요거를 가지고 시험을 볼 거기 때문에 한 번쯤 쭉 훑어보시면 시험 볼 때 당황을 안 할 수가 있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요걸 좀 아시면 좋겠어요.